투자 권유? 나에게 이거 투자하세요라고 권유하는 거 전 별로 희망하지 않습니다. 금융 취약자? 나 주분 아니죠? 아, 나 금융 취약자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당 사항 없으면 일단 해놓을까? 투자자 정보 등록 시작. 투자 가능 기간. 아, 저는 무조건 장투입니다, 여러분. 5년 이상. 금융 투자 상품 투자 경험 선택. 뭐야? 투자 경험? 내가 해봤던 거. 은행 예적금 해봤죠. 주식형 펀드 해봤습니다. 다음. 투자 지식 수준? 내가 매우 낮으면 아니라도 조금 낮지 않을까? 보유 자산 대비 투자 자산 비중. 어우, 전 조금만 할 거예요. 진짜 조금만 할 건데.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야죠. 현재와 미래 수입 선택. 아, 나는 무조건 잘 벌지 않을까요? 못된 자신감. 기대 수익 및 손실 감수 수준 선택. 시장, 주가 지수에 비례한,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아니다, 이게 낫나? 시장 수익률, 초과 수익 및 손실 기대. 뭐 수익도 있을 수 있고 손실도 있을 수 있겠죠? 다음. 완료됐다. 다음. 자, 제가 지금 인증을 하고 있어요. 1원. 삼성에서 저한테 1원을 보냈고 입력을 해요. 여러분, 저 계좌 개설 완료됐대요. 이제 로그인을 해볼까요? 저는 이 페이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끔 했습니다. 뭔 또 가입이 필요하다. 가입이 쉽지가 않다. 할 게 진짜 많네. 나 이거 했는데 왜 또 이쪽 페이지로 넘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나 이미 했는데?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저 됐나봐요. 나 지금 됐나봐. 저 들어왔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주식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3200선 사상 최고가 뚫었고 나스닥도 사상 신고가예요. 나 진짜 좋은 시기에 들어가는 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저 힌트 좀 주세요. 주린이 좀 구출해 주십시오. 하지만 물리면서 배우고 물리면서 시작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애플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애플을 지금 얼마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139잖아. 근데 왜 여긴 142가 나오는 거야? 뭐가 이렇게 움직이지? 이거 시간 왜야? 뭐야? 하는 방법을 모르겠네.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냥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1주만 사려고요, 여러분. 1주. 근데 계좌를 만들었는데 돈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환전이 되는 건가? 그런 시스템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애플이 조금씩 은봉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너무 좀 신경 쓸 게 많긴 하네요. 확실히 이쪽 해외 주식이.